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걱정도 많이 했고요. 사실 그 지금 뭐 얘기를 PD님도 하셨는데 이게 그 김선우 씨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처럼 이런 그런 뭐 서로 아주 넘어서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데이트도 좀 굉장히 바람직하고 건전하게 예 데이트라기보다도 좀 예 그 만남 자체가 그냥 저희가 게임이라는 틀 안에서 하는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계속 또 이제 이 자극적인 얘기만 하는 건 이게 하도 끝도 없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마지막에 또 이제 그 판달라 분들의 아내분들이 스튜디오에 같이 등장을 하세요. 그래서 그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신청하게 된 계기서부터 다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막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마지막까지 다 보시면 좀 풀리게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저희도 하기 전에 방금 PD님의 말씀을 서면으로 저희가 접하게 되잖아요. 이 방송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처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뭐 괜찮을까?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진짜 모르겠는데?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도 이제 찍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아마 기사로 뭔가 설명을 들었을 때나 아마 보셨을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방송을 보시면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누군가를 맞춰야 되는 프로그램의 게임 안에서 누가 그걸 더 잘 속이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 관찰하면서 본 프로라서 데이트하고 또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프로그램을 보고 나면 이게 마치 뭐 약간 그 데이트의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닌 뭐 진짜를 찾아라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뭐 추리를 하고 누구를 맞추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. 거의 그 출연자 네 분과 여성 출연자 이렇게 거의 단체로 이렇게 있으면서 심리 게임 같은 걸 좀 하는 분위기죠. 뭐 단둘이 무슨 어디 가서 뭐 있거나 뭐 이런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이렇게 같이 모여서 유부남인 걸 티 안 내려고 대화를 하고 또 거기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어떤 이상이 좋다, 어떤 느낌이다 약간 이런 좀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게임이죠. 이게 뭐 단둘이 어디 가서 뭘 하는 걸 누가 지켜보고 이런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이거 뭐 윤리적인 거나 뭐 논란적인 거까지 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니까 일단 한번 좀 쳐놓고 한번 봐주시고 예.